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DJ 조민지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도 조금 특별히 꾸며봤는데요. 고마운 분들께 마음을 표현하기도 좋은 5월입니다. 선물 같은 오늘. 네, 첫 사연부터 시작해 볼까요? 수원지검으로 한 고소인이 보내온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3개월 후에 꼭 갚겠다는 말을 믿고 지인에게 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줬는데요. 그게 사기였나 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다음 윤기현 검사님과 전혜연 수사관님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했고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빼앗은 피의자의 죄를 입증했어요. 합의금으로 피해금과 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댓글을 살펴봤는데 차동희 수사관님은 기록 보며 철야로 고민하더니 빛을 보는구나 라고 남겨주셨고 이눈 검사님은 아마도 피해자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을 해준 것 같아 라고 하셨고요. 또 최은성 수사관님은 수원지검에 계신가 봅니다. 두 분 이 사건 때문에 진짜 고생하셨고 수원지검 형사 2부 아자! 하고 남겨주셨어요. 네, 함께 외쳐볼까요? 수원지검 형사부 아자! 아자! 네, 이번에는 대구지검에서 온 사연이에요. 한 피의자가 마음을 전해왔는데요. 이분은 다른 사람의 카드를 빌려서 벌금을 납부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김승미 검사님, 공창규 수사관님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지는 가장인 것을 알고 조금 특별한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보이는 라디오니까 영상통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지검 김승미 검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지검 집행 2개 집행 2팀장 공창규 수사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얼굴을 직접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가워요. 솔직히 네? 지금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도 전화 연결은 이번이 첫 시도라서 떨립니다. 네, 두 분 화면에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 피의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잖아요. 조금 특별한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대구지검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광복일에 처음으로 문을 닫았다. 뭐 택시 운전사들도 뭐 거의 90% 이상이 운유에 들어갔었다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해졌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건 맞지만 벌금을 조금이라도 안 내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늦게 아니면 천천히 나눠서 내는 건 어떨까라는 제도를 만들다 보니 그 제도에 딱 적합하게 그 청년 같은 경우에 너무 사연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저희 한도 안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벌금 납부 연기 분납 제도라고 들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절차 같은 게 있나요? 그 코로나로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그 어떠한 입증 자료, 뭐 휴대 문자라든지 임시 휴업 뭐 아니면 폐업 안내 문자라든지 그 수입이 줄어들었던 사정 그리고 뭐 실직하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그 벌금 분납 납부 연기 제도를 안내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듣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을 향한 검찰 선후배들의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네, 댓글 보셨어요, 검사님? 솔직히 다 읽어봤습니다. 대구에서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매일같이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다 같이 사무실에서 각자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다 같이 견뎌내는 과정에서 뭔가를 서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구 가족 모두가 아마 서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댓글을 달리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 검찰 가족이 정말 똘똘 뭉쳤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구 지금 집행계 고생하는 직원 소환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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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건을 대할 때의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사로서 또 수사관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건은 사실 같은 것 같아도 모든 사건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자기만의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제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진심과 함께. 진심은 통할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면 못할 것은 없다. 다 같이 할 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대구지검이 우리 가족 모두가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꼭 따뜻한 검찰이 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만 만나도 어쩐지 따뜻함이 전해지는 이 두 분. 오늘은 조금 특별히 전화 연결도 해봤는데요. 매일 보는 수많은 기록 한 장 한 장. 사건 관계인의 말 한마디. 작은 것도 쉽게 넘기지 않는 검찰 가족들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제는 보여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 다음 시간에 만나요.